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순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복잡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번 계십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엄청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복잡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와는 반면에 단순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마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되게 조용하네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어디서 가공이 되어서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그런 것을 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질의 흐름,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복잡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반면에 이 마이크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마이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돈 말고는 있을까요? 이것의 값어치를 돈 말고는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 돼서 김나면이 자기 어렸을 때 TEDx에서 강의를 썼던 마이크가 나오면서 그 의미가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의미조차도 경매 사이트 같은 데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처럼 값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인 값어치로 나타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를 둘러봤을 때 제가 입고 있는 옷, 때로는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능력 이런 게 돈으로 환원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가치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본주의 얘기를 꺼내냐 하면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조차도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교육비 시장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성적이 돈으로 대체된 성적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의 가치를 주고 성적이 높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성적에 투자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1위예요. 사교육 지출에 있어서. 그거 결국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들 빼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성적이 높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렇잖아요. 성적이 높아야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인 거고요. 근데 부모님들만 그러시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학생들조차도 성적 자본주의라는 이 원리에 철저히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큰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끝나고 혹은 그 직전에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그 슬픈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성적 때문에 기관에서 자살하는 스펙 청소년 비율 또한 1위입니다. 2009년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자살률, 여성 자살률에 이어서 학생 자살률까지 1위를 기록하는데요. 미국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학생 자살률이 100명이 넘어갔다고, 1년에 자살한 학생이 100명이 넘어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2009년에 이미 200명을 훨씬 넘었거든요. 그걸 볼 때 우리 또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최하위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돌아온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적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즉 가치가 단순화된 사회에서 보면 그 하나의 가치 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죠.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두 그룹으로 뭉뚱그려져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위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의 훨씬 큰 기록은 위너든 루저든 불행하다는 겁니다. 위너가 되어서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뭐 얘기를 해볼게요. 루저는 당연히 자기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불행하겠죠. 근데 위너는 위너라고 행복할까요? 나 위너라고 해서 인생을 즐길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루저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 소모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초이스를 줬는데 둘 다 불행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행복해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다면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복잡한 가치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각자가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각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해피탈리즘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해피탈리즘이 무엇이냐면요. 가치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가치 없는 것들이야. 또 혹은 다 누구들이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는 여거, 나는 저거 라고 가끔 자기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추구할 때 그래서 자기만의 가치로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솔직히 제 생각엔 제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제 바이오그래피에 보시면 푸른 권리라고 이렇게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권리. 복잡한 사회 속에서 복잡한 가치체계 속에서 우리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특히 그것이 학생들에게 회원되는 권리이어서 푸른 권리라고 이걸 붙여요. 청소년입니다. 근데 그 푸른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그 푸른 권리가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물론 공부에 소홀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성적 관리를 좀 못할 때도 있었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게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가끔씩 공부 안 하면 뭐하냐 이런 좀 걱정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성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만의 가치를 찾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저마다 자기만의 가치를 찾는 복잡한 가치체계, 해피탈리즘이 될 수 있게. 여기에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또 다른 테드를 내년 초쯤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테드의 주제는 바로 이 해피탈리즘을 만들기 위한 물론 그렇게 정의를 하진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저마다 자기만의 가치를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특히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테드가 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행복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께 학교에 참여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네, 모두가 다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